아니, 이번에는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그거를 네. 두 개를 동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네. 네. 또 가방에 있는 거 찾고 사람도 찾고. 사람 오호. 네. 한 번에요? 예, 예, 예. 왔다 갔다. 똑똑하다. 예, 준비를 이제. 아무 데나 올려놔. 예, 예, 예. 두 겹으로. 아, 이렇게. 에이스 너 오늘 큰일 났어. 이렇게. 저기요. 에이스 너 오늘 큰일 났어. 이렇게 안 내려와요. 이렇게 안 내려와요. 이렇게 안 내려와, 공항에. 이게 높은 데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네, 그러네. 야, 생각을 못 했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에이스, 찾아. 오, 지나쳤어, 지나쳤어. 살아나왔는데 물어는 안 가르치셨나요? 예. 물어 쫓아 뭐 이런 거. 와 진짜 같다. 그렇지. 미안해요. 그렇지. 완전 잘했어. 아직 또 못 걸었어. 또 걸렸어. 또 걸렸어. 잘했어. 또 걸렸어. 또 걸렸어. 오와와와야오와와와 야. 오. 자기가 딱 놓쳤다는 걸 아는구나. 이야. 너무 멋있다. 어우 진짜 잘한다. 야 옷이 이렇게 많은데. 아. 어 여기 있다. 쇠 있어? 이야 그 대마다. 아까 거다. 어 여기 있다. 쇠 있어? 아까 거다. 대박이다. 아. 그래. 아, 잘해버렸어. 자, 교관, 다음 장소는 어딥니까? 다음은 이제 저 은퇴견들이. 네. 아. 쉬고 있는 그. 아, 실내견사로 이동. 아, 그럼 그 개들을 많이 볼 수 있네요? 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볼까요? 가시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강아지들이 있는 곳이죠? 네, 은퇴견하고 아, 예비견들이. 예비견. 있습니다. 아.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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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누구예요? 네, 이 친구는 누리라고 하는데요. 누리? 네, 원래 인천공항에서 마약 탐지견으로 근무를 하다가. 아, 인천공항에서 네. 어쩐지 안면이 좀 있더랬어. 아, 인천공항에서 네. 어쩐지 안면이 좀 있더랬어. 지금은 은퇴를 했어요. 네. 또 지금은 일반 가정에서 반려견으로서 네, 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누리입니다. 아, 그래요? 분명히 된 친구예요? 네. 아, 그래요? 오늘 저 출연, 특별하게 출연해줬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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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음이 좀 그래요. 왜냐면, 다 11살? 막 13살인데, 집에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더 이쁜데. 국가를 위해 열심히 훈련받고 일한 은퇴한 견들, 한 가정의 반려견으로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양 좀 해주세요. 좀 행복한 노후를 우리 강아지들이 잘 보낼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진돗개 중에서 제일 커요. 이 정도예요? 어, 만만치가 않아요. 오, 제가 옷 차리가 아니었던 거. 되게 무섭네요, 실제로 보니까. 이제 보셔야 돼. 이제 방으로 쏙 들어가셔야 되는데 천천히 가세요. 그때 도망치면 안 되네. 진짜 그때 확 도망치면 그때 확 달려오니까. 뭐야, 나만.
오늘 고민견은 그 저 진돗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오. 네. 네. 제가 살짝 봤는데 좀 색깔이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네. 아 근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네. 고민견 만나기 전에 예. 네. 그 견규 퀴즈. 아. 그 오늘 해 주시면 안 돼요? 요늘은 강스 퀴즈입니다. 요늘은 강스 퀴즈입니다. 이제 그 퀴즈를 해가지고 네. 저 윤두준 군보다 못 맞추면 굉장히 망신스러운데. 진돗개 관련된 아 진돗개 진돗개는 모색에 따라 총 6종류로 나눕니다. 그렇죠. 아 종류가 많죠. 네. 네. 백색의 백구, 노랑색의 황구, 회색의 제구, 검정색의 흑구. 네. 눈 위에 동그란 무늬가 있어서 네. 네눈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호랑이와 같은 패턴의 이 무늬는 어떤 스톱. 이 무늬는 어떤 스톱. 너무 쉬운 문제예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아셔요? 쉽죠. 아셔요? 어. 아, 그건 쉽죠. 봤잖아요. 어, 자. 공부 아니죠. 와. 나 형님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제가 뛸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전문가신데. 이게 호랑이고, 개, 굿자. 개가, 이제 호랑이 무늬. 호랑이 무늬라서 호구. 네, 호구. 예, 호구.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견종은? 3마리죠, 3마리. 어? 다 아세요? 아니, 잠깐,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잠깐. 신라시대 귀족들이 키웠던 삽살개는 네. 천연기념물 제368호입니다. 삽살개. 고려시대 때부터 경주 지역에서 살았던 동경이는 504호입니다. 그렇다면 천년 전부터 진도에 살았다는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몇 호일까요? 진돗개보다도 아니 형님 진돗개보다도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지금 말씀하신 네 그게 504호라고 그랬죠. 아 동경이가 540호 540호예요 네 540 504호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 지지게 되는 거예요. 아 형님 504호라고 했어요. 아 살았던 동경이는 504호입니다 504호입니다 형님, 그럼 진돗개는 몇 초일까요? 너무 쉽죠. 아니요, 아셔요? 53호 아닙니까? 오! 53호 아닙니까? 오! 형님, 왜? 참다. 아니, 그거를. 뭐 들어줬어요? 아니야. 오, 대박이다. 진짜 전문가시네. 아, 전문가 아니고, 사실은 저. 두준이하고 이런 네. 견종 그 시험 문제를 푼다는 게 자체가 기분이 나빠 좀 창피해. 아. 오늘 또 어떤 애야? 이리 와 버름. 우와, 나왔다. 오, 눈 봐봐. 오 마이 갓. 아, 이렇게 두는 게 호구예요? 아, 이 색깔. 진돗개인지 몰랐어. 그죠? 아, 예. 모르겠죠? 이거. 야! 왜 그래, 너?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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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우리 형아들 제일 좋아한대. 앉아, 앉아. 에이, 착해, 앉아. 어이, 잘생겼다. 멋있다. 보름이는 진돗개고요. 그리고 진돗개 중에 호구 혹은 호피라고 불리는 종이고, 올해는 나이는 5살. 제가 또 이제 외동이고,
살갑지 못하고 또 애교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위기가 조금 조용조용했는데 5년 전에 보름이를 데리고 와서 많이 화목해진 것 같고. 아, 그럼 이름도 헷갈려. 지용이 보름아. 보름아 불러야 되는데 지용아하고. 그래가지고 아, 어떤 때는 집에 두고 밖에 나가 있으면 제일 생각나고 짠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네. 좀 남았으니까 가만히 있어. 그 위험한 거 아니요.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데. 응? 왜 이렇게 기분 좋아서 가만히 있잖아. 앉는 거 빠! 앉는 거 빠! 근데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되게? 아, 저거 치실 같은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근데 걔들이 저거 가만히 안 있는데. 누가 있어?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잖아. 응? 아무도 없잖아. 이봐 봐봐. 몰랐어요, 우리는. 바로 진돗개라고 말하면은 저도 쫓겨나고 걔도 쫓겨날까봐 제가 부모님께 요크셔 테리어라고. 부모님도 사실 강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게 요크셔 테리어인데 근데 아버지가 그때 한참 출장을 다니실 때라 보자마자 왜 이렇게 컸냐고 놀라시면서 두 달 뒤 또 뭐야? 세 달 뒤 뭐야? 이러면서 무한정으로 이렇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또 다들 놀라서 어머 왜 이렇게 많냐고. 뭐야 그거를 네, 거의 한 달 단위로 계속 하셨던 거 같아요. 요 크셔 테리어가 계속 크니까 놀라셨겠네. 셰퍼드 수준이겠네. 아, 진짜 약간 좀 허리통이 셰퍼드예요, 허리통이. 아궁이보다 훨씬 큰 것 같은데, 앉은 키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애정결핍증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입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아들이 문제가 있나? 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좀 가끔 이렇게 톡톡톡 터치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맞으잖아요. 이게 걔들이 착각해요. 뭐라고 착각하냐면 이 사람이 나를 핥고 있구나. 자, 핥는 거는 어떤 역할이에요? 아주 순종적이고 아주 약하고 나의 생존을 의지하는 의존자의 모습이거든요. 나를 지나치게 만지거나 지나치게 나를 계속 부르거나 옆에 따라다니면 의존자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나의 보호자가 아니라 의존자라고. 네. 굉장히 얌전하고 정말 한없이 착하고 이런 갠데 큰 문제점은 사람에 대한 공격성? 사람에 대한 공격성? 저? 사람. 입구에. 안녕하세요. 지금도 저희 슬로우 모션이라고 그래요. 지금 방금 보셨죠? 네. 슬로우 모션으로 걷는 개들은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할 때 많이 그래요. 해크랍이라고 그래서 털도 이렇게 섞어요. 그죠? 심하게 세우네, 털을. 안 돼, 안 돼. 각 잡아, 각 잡아. 외국인이 오면 네. 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냥 너무 지저대니까 이게 진짜 누구 친구들 부르기도 그렇고 집에 누구 방문하는 게 거의 없어요. 집에 이렇게 초대를 못해요, 솔직히. 안 돼. 뭐 친구를 부르면 안 돼요. 저도 하나 줘봐도 돼요? 네네. 많이, 많이, 예. 많이 두드려. 아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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